안녕하세요. 저는 로지 아빠 사이더 스튜디오 X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백승엽입니다.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방은요, 원래 로지의 방이었습니다. 오늘 로지가 촬영을 나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이 공간을 좀 무단으로 좀 사용하게 되는데, 오로지는 only one이라는 뜻으로 해서 제가 뭐 순수 한글 이름을 지었고요. 뭐 물놀이부터 스카이다이빙 뭐 할 수 있는 일은 다 좋아하는데요. 이거 패션 쪽에 제일 관심이 많았던 것 같고요. 옷 입는 거나 이런 스타일들이 어떤 코디가 따로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만의 코디로 좀 소화를 많이 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당신이 순한 라이프를 만나면 Can you feel it? 옛날 저희한테 연락이 왔었어요. 로지를 모델로, 광고 모델로 좀 섭외를 하고 싶다. 그 춤 같은 경우는 워낙 안무가로 유명하신 분께서 그 로지의 그 역할을 해주셨고요. 이 로지가 이제 MZ세대를 대표하는 그 모델로서, 또 하나는 디지털 모델이라는 그 최초의 어떤 광고 출연이라는 어떤 이슈성도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쪽에서 저희 로지를 선정해 주심으로써 그 광고를 진행하게 됐고요. 네. 살짝 공개하자면은 그 지금 신인 모델급 정도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친한 라이프처럼 로지를 광고 모델로 하고 있다 해서 저희가 지금 두 편을 찍었고요. 이미 찍고 지금 후반 작업 중에 있습니다. 또 계약된 것도 한 두 건이 더 있고요. 얼마 전에 검사를 했던 것 같은데 ENFP로 나왔던 것 같은데요. 재기 발랄 활동가형 아주 잘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정확했던 것 같습니다. 실천할 수 있는 그 사회적인 문제 해결할 점이 무엇일까 봤을 때 그런 어떤 플라스틱 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영역을 본인이 지금 활동하고 실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프로젝트 멤버의 평균 나이가 한 20대 초중반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. 로지를 가장 이해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멤버들이 로지를 준비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런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디지털계에서는 거의 그 최고의 모델이었는데요. 제임스 카메론 윌슨이 저희 로지를 보고 너무 예쁘다고, 너무 같이 오히려 본인들이 작업하고 싶으시다 그래가지고 둘이 같이 화보를 찍는데, 디지털 모델이다 보니까는 서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. 그래서 저희 그때 주제가 오버 더 리밋이라 그래서 어떤 한계를 넘는 만남, 그런 개념으로 해서 둘이 그런 컨셉으로 촬영을 같이 했습니다. 저희는 디지털 모델이라는 이슈만을 가지고 띄우려고 하진 않았습니다. 과연 인플루언서로서 이게 소통이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우선 먼저 해봤고요. 그게 저희가 3개월 동안에 1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획득하면서 이 충분히 인플루언서로서 가능성이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고 그때에서 공개를 했었습니다. 의외였어요. 근데요, 다들 축하해, 너무 신기하고 앞으로도 더 잘 소통하자, 이 정도의 반응인 거지 디지털이라 해서 그 편견을 갖고 갑자기 팔로워를 끊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. 그리고 또 많은 DM 중에서 요즘에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 이런 피부과에서, 근데 이분들은 저희가 디지털 모델인지를 모르고 피부에 대한 것들에 대한 협찬을 해주고 싶다, 얼굴에 어떻게 손대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함께 하고 싶다, DM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. 만나보고 싶다는 DM 많이 받았고요. 금지한다기보다는 본인이 그 잘 헤쳐나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 때가 되면은 연애도 아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. 그 MZ세대들을 계속 분석하면서 이들이 좋아하는 인물들은 어떤 인물들일까,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분석을 했었어요. 그런 어떤 외형적인 중요한 게 아니라 좀 개성 있는 얼굴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MZ세대들이 관심이 좀 많은 걸 좀 봐가지고, 여기에 주근깨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하게, 로지가 썩 예쁘진 않지만 개성이라는 그런 걸로 포장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얼굴을 좀 준비했었고요. 부상으로만은 한 1년 정도 했던 것 같고요. 실제 두잉 작업해서 로지가 탄생하기까지는 약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. 로지의 제작 방식은 디지털 더블이라 그래서 실제 사람이 몸 바디 모델 대역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을 3D 모델링을 해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.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 옷 자체가 최근 유행하는 트렌드한 옷을 갖고 저희가 촬영을 하게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바디 모델을 써가지고 교체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딥페이크 방식은 3D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왜냐면은 그거 3D는 3D 영역이고요. 딥페이크는 사실은 2D의 영역입니다. 로지는 이 자체가 다 3D 얼굴로 변환이 되지만은 딥페이크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을 찍어놓은 얼굴에 여기에 요 안의 내용만, 요 안의 얼굴의 요 모습만 같이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3D하고는 상관이 없는 영역이고요. 가상이라는 건 좋은데 사실은 상처를 제일 받는 말은 가짜라는 말에 대해서 상처를 좀 많이 받더라고요. 가짜는 아니거든요.
버추얼로 해서 존재하는 거지 그게 가짜다 진짜다의 개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에 새로운 어떤 인물들이 나타나면은 좀 더 좀 선한 눈으로 봐주시면은 더 잘 커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미켈라가 뭐 한 130억 벌었다고 제가 또 어디 미디어에서 봤는데요. 그 2025년도에는 이게 27조 원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가장 재밌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버추얼 인플루언서가 그냥 일반 인플루언서보다 더 앞선다는 겁니다. 그게 과거부터 요즘에는 그런 문제들이 쉽게 안 넘어가잖아요. 학폭이든 아니면 활동하다가 음주든 폭행이든 이런 리스크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의 모델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모델 리스크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. AI가 탄생하면서 수많은 직업들이 이제 뭐 없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저는 그냥 공존이라고 생각합니다. 하나의 그 자리를 더 창출해내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로지의 목소리도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. 이제 오버보이스로 아마 목소리가 타게 될 것 같아요. 로지의 목소리를 계속 지금 찾아가는 과정이고요. 3인조? 뭐 계속 그룹으로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. 아이돌 컨셉의 그 남자 디지털 모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.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아마 곧 공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. 저한테는 뭐 영웅이나 마찬가지인 거죠. 정말로 뿌듯한 그런 자녀, 20대 MZ 세대들이 꿈을 갖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? 왜냐면 그거는 제가 못했던 일들이거든요. 저도 다른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끼친 적이 없는데 환경부터 시작해가지고요. 다양한 사회 이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모델로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. 버추얼 모델에게 편견 없이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.